우리 오늘 바쁘신 중에도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세훈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정세훈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훈 씨, 떨리진 않아요? 데뷔 때 네. 쇼케이스 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쇼케이스 하시는 건데, 네. 전혀 안 떨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아니, 너무 떨리죠.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보죠. 그냥 항상 무대 설 때마다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세훈 씨하고 인연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더 남자다워지고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훈 씨가 지금 겉으로는 전혀 떨고 있는 모습이 없을 텐데 속으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긴장감을 풀어보고자 포토타임을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훈 씨 마이크 저한테 잠깐 네,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또 기자님들께서 세훈 씨의 예쁜 사진 담아주실 거라 믿고 있거든요. 자, 포즈 정면컷부터 5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포즈 5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자, 포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포즈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곡은 우리 정세훈 씨의 네, 2018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네, 베이비슈. 아,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네, 배경음악을 함께 해주고 있고요. 자, 다시 가운데로 자리 해주시고, 우리 세훈 씨 포토타임이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앨범 타이틀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여주신 모습을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세훈 씨가 좀 기분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를 포즈를 한번 취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밝은 플러스 업된 우리 세훈 씨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그렇죠. 아, 이거 파워업 자세 아닌가요? 네, 우리 세훈 씨가 항상 힘이 좀 딸릴 때마다 힘을 얻을 때 포즈를 취하는 파워업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세훈 씨가 업된 상태입니다. 네, 저 무서운 상태가 아닙니다. 업된 상태 우리 세훈 씨. 네, 아, 잘 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상태 정세훈입니다. 네. 이 자세만 하면 우리 세훈 씨가 그렇게 힘이 난대요. 그래서 뭐 우리 팀 정세훈에게도 항상 전파하고 다니는 네, 파워업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약간 좀 센치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섹시함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이너스 0 상태에서 우리 세훈 씨가 기분이 좀 마이너스일 때 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네, 자, 마이너스일 때 조금 오늘 제 기분이 좀 센치해요. 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요. 네, 많은 분들께 좀 더 각인시켜드리고자 네, 포토타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더 가볍게 네, 마이너스 느낌 가볼까요? 아, 추워요. 마이너스 약간 추워요. 알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볼까요? 네, 마무리로. 자, 우리 세훈 씨는 뭘 해도 아, 굉장히 보호해주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을 생기게 하는 자,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와, 오랜만에 이렇게 포토타임 하신다고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포즈를 취했는데 어땠어요, 소감이? 아, 좀 더 포즈를 네. 잘 취했을 텐데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아쉬움 있으시면 조금 더 해도 됩니다. 못하신 포즈 있으시면 아까 그거 하셨잖아요. 아, 이제 뭐 우리 세훈 씨의 매력은 또 계속해서 쇼케이스 중간중간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저희 쇼케이스의 첫 번째 또 노래가 있잖아요. 네, 오늘 우리 기자님들께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너와 나의 거리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이별을 노래한 그런 곡인데요. 네. 좀 이별에 대한 태도가 좀 더 약간 뭐랄까 긍정적인 네. 그래도 좀 그 안에 슬픔은 담겨있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우리 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앨범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래이자 오늘 기자님들께 처음 보여드리는 곡입니다. 우리 세훈 씨도 긴장되실 텐데 따뜻하게 한번 불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저는 노래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